색소폰학교 전광호입니다. 오늘은 손가락을 악기에다가 대고 이제 붙이고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. 우리 색소폰 하다 보면 막 손이 막 날아다니죠. 네, 날아다니는데 일단 먼저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색소폰을 불 때 요 우리 누르는 요 포지션 있죠. 네, 요 포지션을 이렇게 이렇게 대고 있잖아요, 그렇죠? 이렇게 대고 있는데 내가 막 이렇게 불면 안 돼요. 이러면 안 돼요. 항상 대고 떼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댈 수 있으면 최대한 악기에서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.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테크닉이에요. 테크닉. 내가 테크닉이 좋아지려면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C를 이렇게 눌렀는데 손이 다른 내 손가락이 이리로 갔어요. 그 다음 라를 부르려고 해요. 근데 시라시라 빨리 할 거죠. 시라시라 시라 솔라 시라 솔라 시 이런 노래가 있어요. 그러면 이런 노래 있을 때 내가 손가락이 이렇게 되죠. 근데 붙이고 있으면 네, 훨씬 더 테크닉적으로 내가 이렇게 떨어뜨리고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. 그래서 손가락을 항상 붙이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건 그건 상식이에요. 상식. 내가 지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상식이 없는 사람이다. 그런 개념이 아니라, 지금 내가 알았더라면, 그렇게 내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되고, 내가 계속 그렇게 돼 있다. 내가 지금 너무 이렇게 막 손가락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. 그랬을 경우에는, 내가 고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.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? 거울이 필요하죠, 거울. 그래서 거울을 좀 딱 놓고, 내가 항상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하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. 또 하나 제가 손가락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면요. 악기를 이렇게 세게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. 네. 저는 악기 진짜 세게 안 누르거든요, 저는. 네. 세게 누르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면, 일단 패드가 찢어집니다. 네. 요 패드.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, 여기. 네. 여기, 이 패드라고 해도 패드를 다 고치는데, 여기 안에 곰팡이도 들고, 뭐, 여기 악기 이렇게 누르는데 보면요. 네. 여기 이렇게. 이런데 사이사이 보면 다 있잖아요, 그쵸? 모든 우리 음이 다 있는데 그게 내가 너무 세게 막 세게 많이 누르면 그런 거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. 계속 누르게 찢어질 수도 있고 또 뭐 찢어지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악기 밸런스가 틀어져요. 악기 밸런스가 틀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너무 이렇게 힘을 많이 주게 있으면 테크닉이 빨라질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손에 힘을 빼고 악기 연주를 하셔야 돼요. 손 막 이렇게 힘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. 절대적으로 손에 힘을 빼셔야 된다는 거. 그건 명심하셔야 됩니다. 네. 내가 저 원래 손이 이렇게 힘 많아요. 힘 뺀 건데요.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부드럽게. 그죠? 그러면 악기 밸런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많이 안 다치고요. 됩니다. 대체적으로 막 힘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악기가 또 잘 고장나기도 하고요. 너무 이 색소폰을요, 너무 힘으로 다루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. 항상 좀 부드럽게 그렇게 조금, 악기를 부셔야 되고요. 막 이렇게 내가 원래 이렇게 힘이 세서 그런 분들도 빼려고 노력을 하셔야 나중에 테크닉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좋아지니까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쉽지는 않아요. 습관이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확실한 거는 손가락에 힘을 빼면 훨씬 더 내가 손이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뭐 어디가 손목이나 이런 데가 좀 아팠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금방 또 그 아픔이 또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. 아시겠죠? 이게 필수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이 강의에서 중요한 거 손가락 연주할 때 이 우리 핑거링에 손을 막 이렇게 떼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붙여서 연주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. 두 번째, 내가 누를 때 너무 힘을 주고 연주를 하지 말자. 네, 너무 힘을 주고 연주.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안 했습니다. 틀렸습니다.
뭐 틀렸다 그렇게 다가가지 마시고요.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. 저는 지금 좋은 어떻게 뭐 해야 되냐 이렇게 했다고 틀렸어요. 틀렸기 때문에 선생님 뭐 잘못된 겁니다. 뭐 그렇게 말씀 강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내가 더 이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나한테 훨씬 더 그러니까 손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색소폰은 내가 힘을 계속 빼야 될 공부고요. 계속 힘을 빼야 된다, 빼야 된다. 입에도 힘을 빼야 된다, 빼야 된다. 손에도 힘을 빼야 된다. 몸에도 힘을 빼야 된다, 빼야 된다. 그 노력을 계속 하셔야 돼요. 네. 끝이 없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우리 색소폰 강의 구독하기 꼭 누르셔야 돼요. 구독하기 꼭 누르셔야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들이 올라왔을 때 메시지가 삐로롱 갑니다. 근데 다 볼 수가 있죠. 그쵸? 구독하기 눌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똑딱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. 카카오톡 친구도 있습니다.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다가 색소폰 학교 검색하시면 나오고 네이버 밴드도 있습니다. 네이버 밴드는 직접적으로 저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밴드로 들어오셔도 되고요. 아니면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셔도 됩니다. 댓글로 달아주시고 아니면 뭐 연락 주셔도 돼요. 연락 주셔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니까요.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알려드려요. 전화상으로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으니까 아시겠죠? 네, 좋아요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